왜곡 언니가 인간이어야 하죠? 만약에 왕자님도 언니를 좋아한다면 왕자님이 잃어버려서 여기 오면 되잖아요. 너답지 않게 일에 있는 말이구나. 재밌네. 네 여행이 네가 선택해. 와, 왕자님을 데리고 온다. 다이 만들어준다? 왕자님을 찾아가서 언니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여기 인어해성으로 모셔오겠어요. 하지만 왕자님이 인어의 내 모습을 보고도 날 사랑할까? 그런 걱정 마. 왕자를 너와 똑같은 인어로 만들어서 데려올 거야. 그렇다 해도 난 왕자님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도 없는 걸. 아유, 답답해. 언니, 용기를 좀 내요. 좋아. 그럼 왕자 만날 때 용기가 나게 해주는 용기의 선물을 주지. 와, 그럼 되겠네요. 마녀님 맞죠? 그렇지만 마녀님 어서 출발해요. 호들갑은 출발하기 전에 약을 만들어야지. 완성했다. 좋아, 이제 우리는 왕자를 데리러 가자. 잠시만, 이 편지를 왕자님께 전해드려. 공주의 편지. 그 편지를 보시면 아마 내일 만나러 와주실 거야. 네, 언니. 왕자님을 꼭 모시고 올게요. 와, 여기가 파도나 성이군요. 성이 정말 멋있어요. 어서 들어가보자. 가자. 왕자님, 미나라의 미니공주가 왕자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 어서 들어오라. 네가 공주라는 건 이상하지만 이럴 땐 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 근데 결혼 얘기하기는 너무 어리지 않은가? 결혼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 폭풍으로부터 왕자님을 구해주는 이 누군지 알려주러 왔다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그토록 찾아오면 그녀를 안단 말인가? 네. 왕자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고. 어서 말해주자. 왕자님의 생명을 구한 의미는 인어나라의 공주예요. 불길한 인어나니. 불길해, 불길해. 왕자님을 구해줬고 왕자님을 좋아하면서도 인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럴수가. 인어 공주 언니는 왕자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파도로 갈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힘들게 인어가 되는 약을 만들어 왔지. 어서 약을 마시고 인어나라로 가자고. 아닙니다. 인어의 불길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인어의 나라에 정도 위험과 의무가 있을 줄입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인어들은 친절한 마음씨에 향기롭다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편견들을 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맞아. 인어 공주 언니가 좀 편지가 있을 거. 자, 편지 있다. 그래,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인어들에게 안 좋은 편견을 받았었어. 자, 이제 인어공주 언니를 만나러 가요. 그래, 어서 인어공주를 만나러 가야겠어. 아닙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직접 인어나라로 가서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고 인어에 대한 소문들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왕자님 맞아요. 끝난 거야? 어? 뭐야? 아, 여기서 끊기네? 아, 여기서 끊기는구나. 아, 이거 엔딩 보고 싶었는데 엔딩을 못 보네, 아예. 왜 꼭 언니가 인간이어야. 일단 다리를 만들어준다. 마녀님, 언니에게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언니가 왕자님 도와줘요, 마녀님. 왕자님을 만나서 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뭐 어렵진 않아. 하지만 다리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까? 네, 그럴 거예요. 과연? 뭐 좋아. 그럼 마법의 약을 만들어볼까?
완성 있다. 자 그럼 바다 밖으로 나가. 이거 색깔이 좀 다르구나. 이건 로한 색이구나. 육지로 나왔어요. 자 이제 그 약을 잃어 공주에게. 다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약을 마시고 하루 안에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돼. 걱정 말아요. 왕자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자 이제 옷이 필요하겠지? 와. 이야 예쁘다. 역시 옷이 나겠구나. 저도 예쁜 옷 좀 입혀주세요. 좋아. 입혀주지. 광대. 이게 뭐예요? 빨리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야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왕자를 만나러 안 갈 거야? 아 그렇지. 언니 이제 왕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또 괜찮은데. 와 여기가 파도라는 성이군요.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제 네가 직접 왕자를 만나. 언니 어서 들어가. 조금 궁금한데 아 엔딩 어디서 볼 수 없나?